아니 새벽 1시에 밤바다에 매너 왔어. 아. 발 안 세고 싶죠. 많이 기다렸나? 뭐야? 어? 누구요? 어? 이거 재현이야? 어? 뭐야? 아니지? 이번에 왜 불렀는데? 그냥 너 무슨 일 때문에 내가 맨날 부른 거 아이가? 에이 그냥 부를 수도 있지. 진짜? 진짜다. 우리 이제 앉을까냐? 여기? 뭐 때문에 부른 건데? 어? 별거 아니다. 거짓말하고 있다 해야지. 지금 포장물 따뿐 알겠고 막 거짓말하는 거. 에이 별거 아니다. 그냥 좀 이런저런 생각도 많고. 어 거짓말하고 있다 해야지. 지금 포장물 따뿐 알겠고 막 거짓말하는 거. 좀 머릿속이 복잡한 거야. 어. 그래서 이제 오늘 네가 제대로 얘기 안 할까 봐 내가 이거 소주나 사온 거거든. 그거 먹으면서 얘기하자 그러면. 힘들 때 만날 수 있는 친구인가 친구. 보다. 같은 동네에 살고 있기도 하고 힘들다고 얘기하면은 한 걸음에 달려와주고 편하게 고민도 털어놓고 그냥 마음이 편해가지고. 저런 사람 만났어야 돼요. 내 말이. 오. 다 먹고 얘기해. 맛있다. 그래서 뭐 때문에 날 부른 건데 이 밤에? 나는 좀 더 하늘이를 생각해서 현실적으로 완벽한 가족을 갖고 싶어 했었잖아. 그런 걸 원했으니까. 그치, 계속 그랬지. 저게 참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려워. 만약에 너랑 나랑 지금까지 계속 안 헤어지고 사귀었으면 너가 이러다 했었을까? 응? 응? 옛날 사귀었어요? 네. 옛날 남친이야? 지금 친구구나. 시간이 바뀌었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었어야 돼. 아 참. 저기 엄마가 찬성했으면은. 지금 막 이렇게 친구 사이를 안 지내고 이제 그렇게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아니고 결혼해갖고 이제 그러고 있겠지? 결혼까지 생각했어? 그치? 3년 동안 연애를 하다가 헤어진 전 남자친구에. 이야 이거 뭐야? 오래 사귀었다. 3년 정도 연애를 했는데 어떻게 친구가 됐어요? 아무리 헤어진 전 남자친구지만은 가까이에서 지냈다 보니까 마음이 편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애기 아빠 만나기 전이야? 아니, 못 봤는데. 그 이후에? 네. 하늘이 있을 때. 하늘이 있을 때. 그러니까 집에서 반대했구나. 초반에 내가 엄마한테 이런 일이 있었거든. 나 애기인데 너를 좋아한다. 애 하니까 엄마가 진짜 미친 새끼라는 거야, 내가 보고. 어떻게 사람이 없어서 그런 애를 만나냐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셨죠, 엄마도. 이 혜미 씨도 23살밖에 안 됐으니까. 너한테 잔소리 많이 했잖아, 우리 엄마가. 나한테도 주로 그 잔소리였지. 뭐? 둘이 안 헤어질 거냐, 언제까지 만날 거냐, 둘이 결혼 생각은 있는 거냐. 헤어져라, 그냥 무작정 헤어져라 이 얘기가 중심이었잖아, 항상. 어머니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겠지만 표현을. 내가 그것 때문에 엄마도 많이 싸웠어, 근데. 너랑 사귈 때 혜원이한테 가서 이상한 말 하지 마라. 계속 얘기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왜 그랬을까 모르겠다, 엄마가 너한테. 왜 그랬을까? 아무래도 엄마 입장에서는 그거지.
아기도 키우고 있는 여자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니니까. 엄마가 그랬잖아. 사람, 너는 사람 진짜 좋은데 옆에 그 하늘이라는 존재가 있으니까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것밖에 없다고. 전부 다 이해가 가요. 아들이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여자를 만난다고 하면 누구나 다 반대를 할 것 같아요. 3년 만나면서 노력은 많이 했는데 아무리 해도 이제 바뀌는 결과가 없으니까 점점 지쳐서 제가 포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좀 많이 속상해서 많이 울기도 하고 많이 힘들어하기도 했어요. 저렇게 만나면 또 많은 생각이 들겠다. 이제 와서 너한테 하는 말이긴 한데 그때 많이 미안했지. 우리 엄마도 그렇고 너한테도 그랬고. 그래도 막 나쁘게 헤어진 것도 아니고. 그래도 그냥 가까이에서 고민을 좀 더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됐잖아, 지금은. 그래서 그 부분이 오히려 더 고마운 것 같아. 그게 난 더 편하니까. 그거를 이제 거꾸로 쓰는 남자 만나서 좋겠다. 이제 부모님 반대를. 진짜 찐 친구가 됐네. 그래야지. 맞아, 그래야 되겠지. 그래야 너도 행복하고 하늘도 행복할 거 아이가. 그치.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하늘이 옆에 이제 아빠라는 존재가 필요한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제 다른 누군가를 만난다고 해도 이런 일을 또 겪어야 할 텐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행복하면 좋겠다, 그냥 씨. 아. 영화 지금 이거. 진짜 영화 대사 같아. 마음이 아파. 아휴, 이것도 슬픈 대화네요. 모처럼 메이크업을? 꽃단장. 하늘이도 의아한가 보다. 엄마가 제가 화장하니까. 엄마 나갈 준비해요. 딸애들은 저렇게 엄마 화장하는 게 아쉬워 보고 자기도 하고 싶어 하거든. 이렇게 하래요. 귀엽다. 그렇게 해야 돼? 하늘도. 우해봐. 저럴 때 보면 여자예요. 그 희한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예뻐진다, 예뻐, 예뻐. 아, 예뻐진대. 우리 이제 나갈까? 응. 어딜 갔는데 저렇게 꽃단장을 하고 갈까? 아이고, 엄마 영어. 이제 좀 걸어도 되지 않아, 네 살이면? 힘들어. 안 하다라고 하죠? 네, 계속. 저 습관 돼서 그래. 걸어요. 힘들어. 여기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쭉 살던 동네인데 하늘이는 처음 오지. 고향 같은 곳이구나, 고향. 네. 어때, 신기해? 신기해. 엄청 신기해. 엄청 신기해? 응. 어렸을 때부터 옆에서 챙겨주신 분들이고 힘들다 그러면은 이제 얘기도 다 들어주시고 뭐가 가지고 싶어, 뭐가 하고 싶어 이러면은 전부 다 해주시고
그랬다 보니까 기억 속에 제일 많이 남는 분들이에요. 어, 누구, 누구지? 엄마 여기 엄청 오랜만에 오는데 빨리 들어가 볼까? 네. 빨리 들어가 보자. 빨리 늦었죠. 할머니! 할머니! 아, 할머니! 어떤 할머니신가? 들어와, 들어와. 하늘아, 들어와. 들어올라. 할아버지도 계시네. 들어올라. 아이고, 발이 지겹다. 절대 챙겨 놓도록 가. 여기 와, 여기 와.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 얼굴이 많이 약해졌다. 아이고, 맨 처음에는 막 제가더만. 네, 저는 조혜원의 외할아버지 이환웅입니다. 외할머니 탁옥자입니다. 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계시고. 귀한 손녀지요. 진짜 귀한 손녀지요. 친손녀도 있고 많지만 얘가 제일 가슴에 아픈 아픈 손가락이지 말하자면. 아빠가 없으니까. 엄마도 없고 고모한테 내키고 어디 간다 온다 말도 없이 나가서 안 오니까 고모도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한테 딱 인쇄한 거라요. 걱정 말고 가시라 그래서 길렀습니다. 좀 키우셨었구나. 고마우신 분들이네. 그때 기억이 나는 거는 자고 일어났는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댁에 도착을 했었고 어느 순간 보니까 아빠가 옆에 없었어요. 아이고, 얼마나 놀랐겠어. 처음에는 이제 누구지? 이러면서 낯설어 했어요. 9세를 말고 다 알 나인데. 참, 기구하다. 지낸 시간만큼 추억이 더 많아서 더 행복했어요.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네. 이제 보기 좋다. 얼굴 좀 말래니까. 맨 처음에는 막 제가 더 말.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 아주 보기가 좋고. 맨 처음에 먼저 왔는데 보니까 너무 애가 막 살이 쪄갖고 비망이야. 예, 네, 몸뚱이 보니까. 이렇게. 그렇더만, 아이고, 저거. 비망이래. 오늘 와서 보니까 너무 애. 마침에 진짜. 기분이 좋으시다. 귀여우시다. 저는 밥 여기서 갖다 줄까 먹을래? 좀 먹어. 다시 먹여. 마르면 마른 대로, 그치? 찌면 찌는 대로. 계속 걱정이야, 그냥. 야, 맛있겠다. 물고기다. 야, 진짜 맛있겠다. 우와, 순식간에 딱딱딱 잡채를. 할머니들은 꼭 잡채를 해주셔. 아유. 밥도 고봉밥을 주시네. 2인분이야, 2인분. 자, 먹어. 우와. 와. 아이고야, 항상 그냥 가득. 잘 먹겠습니다, 야대.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오, 예뻐. 맛있어요. 지금 봐라. 수채를 갖고 푹푹 파서 먹고, 삶 싸고. 4대네. 4대째지. 증손녀니까. 왜 증손녀? 그래도 할머니 밥이 제일 맛있겠다. 맞아요. 아이, 흐뭇하셔. 아이고, 잘 먹네. 어렸을 때 맛 그대로 난다. 고기 먹어. 대구 가족 갔어. 고기 먹이고 싶으셔가지고. 밥이 아까 많은 것 같더니 그렇지도 않네. 옛날이랑 너무 비슷해서
어렸을 때도 더 나간 기분이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물 배가 좋아? 아니 괜찮. 내가 치울게 이제. 아이고 언제 이렇게 커가지고 애 거쳐. 아이고 애 엄마가 됐나. 만날 눈에 눈물이 울고 됐는데. 에이 그러지 않았다. 예뻐라 예뻐라. 얘보다 키가 더 크는 것 같아. 응? 할머니가 키 작아진 어? 거야. 기가 막히지요. 대학교 우리는 대학교 가가지고 잘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 연애해가지고 애기가 있다 하니까 기가 안 막히겠습니까? 기가 막히게 앞이 캄캄해요. 저걸 어떻게 하면 좋냐고. 나이 어린 거 네가 기를 수 있겠냐니까 할머니 걱정 마. 내가 기를 거야. 그 저렇게 잘 들리고 있습니다. 아니야 아유, 괜찮아 참. 이렇게 잡으면 돼. 봐봐 이렇게 아휴. 이보다 아 너무 잘 먹는다. 이거 아니 사진 아닌데 이거. 어릴 때 할머니예요 옆에 계신 분이? 저희 엄마. 엄마. 애는 하나. 엄마. 하늘이가 아니라 엄마야 엄마. 엄마. 옆에는 엄마의 엄마야. 혜원 씨 100일 잔치 사진이구나. 제일 예쁠 텐데. 사실 계속 엄마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크게 들어서 엄마라는 단어만 들어도 생각나는 것 같아요. 엄마가 됐으니까 엄마가 보고 싶지. 근데 엄마랑 아빠랑 잘 만나고 있다가 왜 헤어진 거야? 그래 나도 너무 궁금해. 진짜 궁금했어. 안 살라고. 내가 안 살릴까. 아, 할머니가? 아빠가 인연이 안 맞아. 그래 성격상 맞지 않아가지고. 응. 성격상에. 성격상에 안 맞아. 너 애를 대해줬다. 그때 데리고 있다가. 아이고야. 근데 그때 엄마가 데리고 가는 방법도 있었잖아. 아, 왜 그러셨을까? 엄마가 나를 낳아주신 거니까 그걸 데리고 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아예 아빠한테 안 보내는 방법이 많았잖아. 아까 사진 보고 그래서 더 답답한 것 같다. 보고 싶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엄마. 어? 지금 통화 가능해? 네? 할머니 댁에 갔었을 때 할머니가 엄마 전화번호 알려줄까? 라고 먼저 얘기를 해주셨어요. 8년 만에 한 통화였어요. 전화를 8년 만에 처음이라고? 엄마 이렇게 한 게 8년 만에 엄마를 처음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동안은 왜 연락을 끊었어요? 엄마가 이제 새로운 가정이 생긴 것도 알고 있었고 막상 제가 연락하면은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도 본인 가정 꾸리고 계시니까 좀 곤란하긴 하셨겠다. 야.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근데. 아이고. 내가 오늘 오랜만에 거의 진짜 1년 만에 할머니 집에 다시 놀러 온 거란 말이야. 하늘이가 이제 엄마랑 나랑 둘이만 찍은 사진을 보고 애기가 자기라 그러고 옆에 있는 엄마가 나라고 얘기를 했다? 똑같이 생겨서 그래요? 너무 똑같이 생겨서 하늘이 눈에도 그렇게 착각을 할 정도였나 봐. 그래서 그거 보고 엄마 생각이 더 많이 났었어. 사진 찍어줄 기회도 없었지. 엄마랑 이제 어렸을 때 같이 찍은 사진은 그게 전부였으니까. 그 사진 한 장이 전부인가? 응. 세상에.